최근 우리 군의 우수한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K방산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2년마다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그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년 전시회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입니다. 지난해 열린 전시회에는 350여 곳의 방산업체가 참석해 우리 군의 우수한 무기를 세계 곳곳에 알렸습니다. 특히 전 세계 28개국 대표단이 현장을 방문해 이른바 K-방산 수출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9월 이곳 킨텍스에서 예정된 여섯 번째 전시회 개최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최 측인 대한민국 육군협회가 그동안 전시회를 진행한 주관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관사는 육군협회가 내년까지 체결된 계약을 어겼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기부금을 지금까지 매 행사다 2억여 원 정도, 현재까지 한 9억 8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아주 억울한 입장입니다. 육군협회는 지난해 이미 계약이 종료됐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어떤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결을 하겠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30여 곳의 업체가 기존 주관사와 내년 전시회 계약을 마친 상황에서 방산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국군에서 가져가는 게 욕심이지. 우리나라 방산도 저런 게 문제인데 뭐가 좀 된다 싶고 돈이 된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먹이려고 하는 애가지고 저런 형태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게 바뀌느냐. 최근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자칫 이번 법적 분쟁이 K-방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